우통 까? 준비 시작. 아이고, 애기들 또 할퀴고 물어뜯고 앵앵거리네. 아니, 그래도 꽤 타격감을 느껴지는데. 원래 초딩들 싸움도 이런 한 법이지. 야, 성필이 준비 안 하냐? 그만. 어디 가겠어? 어디야? 어디? 마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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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 승복하자. 마약반 승. 자, 누가 뜨길래? 반장님, 이르세요. 다시 오세요 했더니 다시 올게요 하잖아. 난 그 눈에서 진심 읽었다. 아니, 쟤네가 가져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물을 빼고 주면 돼. 그놈들이 닦아주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가 물을 건네면서 실내 구조부터 스캔한다. 뭐 서비스로 닭 한 마리 더 줘도 되고. 그치,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이니까. 그래, 그럼 마영사가 튀겨. 너 수원설잖아. 통닭의 성지. 수원이 왜 통닭의 성지입니까? 수원하면 갈비지. 마영사 부모님이 그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장영사가 튀겨. 응? 응. 정말? 응. 반장님, 지난번 야유회 갔을 때 장영사님이 끓인 똥맛 된장찌개 잊으셨어요? 기억나. 그 음식물 쓰레기. 그럼 너? 저는 미행전물입니다. 저는 종가집 차선으로서 주방에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야, 아, 뭐라 그럼 다 튀겨봐. 다 튀겨, 다 튀겨. 이렇게 말이 많아. 다 튀겨. 저건 뭐 백숙이냐? 어? 뭐야 이거? 야, 일부러 이랬냐 이거? 어? 에이씨.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에이씨,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너 미쳤구나. 응? 육신을 사왔습니다. 오케이, 말이 돼! 마영사! 박수! 우와! 열심히 해, 어? 잠깐만. 뭐 하라고? 뭐래요? 어? 장사하죠? 그대로만 해.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양념치킨 주세요. 양념? 무슨 양념? 세상 치킨에 파는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왕갈비 양념.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맛있죠? 맛집이네 여기. 응? 응, 진짜 맛있어. 엔딩 잘했어.
됐어. 오케이!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멋진 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지키니 미래다. 수원 왕갈비 통닭. 재훈아, 재훈아, 나와서 물랑 소금 좀 담아. 저 이거 다 하고 마늘 다져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무슨 내가 이렇게 직업 정신이 없어. 제 직업은 형. 빨리 시켜, 왜 뭐? 계산이요. 아 예. 잠깐만요. 8만 8천 원 나왔네요. 예. 예, 9만 원 받았습니다. 예, 2천 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 하나 주세요. 아, 예, 잠깐만요. 형, 빨리 와서 뭐라고.